매일 아침 눈 떴을 때 물 한 그릇 먹고 나가지고 딱 기도하는 게 두 가지.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. 아니야, 이래 얘기하면 되지. 하나는 매일 누구인가 한 번이라도 감사합니다 소리 듣게. 뭐 가방 하나 들어줘도, 어? 안내 한번 해줘도, 어? 그리고 뭐 계단 올라갈 때 누구 손 하나 잡아줘도. 노인네들 문 못 열 때 내가 열어줘. 숙이면서 하세요. 예. 네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봐봐. 봐봐. 예, 감사합니다. 내가 그러고 한 가지. 그거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달라는 거. 그 딱 두 가지인데, 정말 힘든 거는 미워하는 사람이 내한테서 안 미워지는 게 너무 힘든 거야. 용서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. 어렵죠. 어려워. 그래서 내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고해 성사할 때 그러지. 신부님, 나의 기도는 늘 그건데 잘 안 됩니다. 이러면은 첫 번부터 100까지 100% 다 없어지지 않는데 용서하는 마음이. 오늘은 99%만 용서하고, 내일은 98% 용서하고, 97%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겁니다. 근데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. 그게 아직까지 나이를 덜 먹었구나 이 생각을 하지. 어쨌든 나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. 늘 어디 가서도 이 소리를 잘해. 누구인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소리 하면은 정말 좋은 기도다 하는데 니도 같은 기도를 하라는 생각이지. 내가 이어서 얘기하는 게 내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. 그러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고 그 우리 사회 공동체 그 내가 성당을 나갔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주기도문은 우리 먹을 게 다 있잖아.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, 우리 전체 공동체. 그리고 그 뒤에 뭐냐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가 용서하니까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,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랬잖아. 그 이게 공동체 사회를 공동체 그 사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 조직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지. 네. 네.